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드릴게. 연예인 포스 장난 아니네. 응? 자, 풀빌라로. 와, 여기 사진 너무 이쁘네. 하늘까지도. 응? 진짜 그냥 제 폰으로 찍은 거예요. 제 폰으로. 대박! 와. 그냥 제 폰으로 찍은 건데 모델처럼 나오잖아요. 그 효과를 넣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아니, 찍은 그냥 거잖아요. 그냥. 보정 없이. 자, 이제 주방 쪽을 한번 볼게요. 야, 굉장히 세련돼 보인다. 주방도 깔끔하다. 아, 타일 마음에 든다. 이런데 놀러 와서는 역시 또 맛있는 거 해먹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아일랜드 때문에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져가지고 너무 좋네요. 여기에 또 인덕션으로. 주전자도 너무 예쁘고. 갖고 싶네. 이 안쪽에도 전부 다 이제 뭐 도마랑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되어 있고. 튜브에 바람 넣는 기계.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러네. 그 튜브 바람 기계. 아, 튜브 바람 넣는 거 있네요. 아, 냉장고 사이즈가 보니까 넉넉한 게 상세하게 보시네. 아직 두 살이면은 그래도 좀 젖병에다가 뭘 타서 먹을 수도 있을 나이라서. 이유식 뭐 이제 챙겨 왔을 때. 아, 그렇죠. 네. 이유식 같은 것도 챙겨야 되잖아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보시네요. 따로. 아하. 뭐야? 야, 아이들 전용 식기가. 그러네. 소비가 돼요. 아기들은 또 이런 데다 줘야지 또 좋아하잖아요. 예리하다. 조금씩 엄청 예리하세요. 네. 이 아기 젖병 같은 거는 또 유아용 세제가 그렇죠, 따로 그렇죠. 있거든요. 아, 네. 아기랑 다니면 뭐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여기는 뭐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유가장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방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야. 야, 모델하우스 듯이. 와, 기가 막히네. 통창 너무 좋다. But it's like you do your 통창으로 진짜 시원하게 나가지고 여기서 딱 누워서 옆에 보잖아요. 하늘이 그냥 기가 막힌 거야. 조금 아쉬운 거는 그냥 이 프레임이 조금 높아서 5살이나 2살 아기가 침대 가득 있어야 돼. 아, 이것도 해결책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이쪽에 침구류를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불에서 바닥에서. 저기 위에는 엄마 아빠랑 엄마 아빠 주무시고 밑에 이제 저 침구류도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그럼 밑에 좀 깔아놓으면 좋겠네요. 그렇죠.